창세기 31장 2절부터 32장 2절까지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또 하나의 가족적 위기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그의 형제가 아니고 그의 처남들이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를 확신시켜 주셨다. 3절 참고 28장 13절로 15절. 그러나 라반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은 에서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결혼했고 13명의 자녀들과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라반의 식솔 중 일부였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장은 그가 결국 어떻게 결별하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그는 아내들에게 그의 아버지를 떠날 것을 설득하였다. 그가 불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예를 들어 에서의 정오, 그들의 불행한 결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도왔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4절부터 16절. 둘째, 야곱은 라반이 집을 떠나 양털깎기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탔다. 그래서 그는 장인에게 들키기 전까지 최소한 사흘을 벌 수 있었다. 19절, 22절. 결국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만약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으셨더라면 전쟁이 났을 것이다. 24절.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28장 15절. 그러나 문책과 이에 대한 대응이 있은 후에야 그들은 마침내 언약을 맺기로 동의하고 평화롭게 헤어졌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나안에 가까이 와서 그 형과 만날 일이 가까워지자 그는 다시 천사들을 보았다. 이는 그에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어떻게 그들이 그를 지켜주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참고 28장 12절. 주 31장 10절. 30장 31절로 43절에는 그 꿈이 언급되지 않았다. 31장 21절.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의 산지다. 31장 32절로 34절. 라헬이 외 집안 신, 히브리어 음력대로 드라빔으로 되어 있다. 집안 신을 원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들은 일종의 형상들이다. 참고 사무엘하 19장 13절 16절. 그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속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더 가능성 있는 설명은 라헬이 이것들을 일종의 부적으로 보고 그녀가 외국 땅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보는 것이다. 31장 39절. 보통 목자는 양떼가 야생 동물들에 의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나 야곱은 그렇게 했다. 출애굽기 22장 13절. 라반은 보통의 경우들보다 더 나은 야곱의 봉사를 노렸다. 31장 50절. 라반이 야곱에게 억지로 증언을 시켜놓고 그에게 더 이상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역설적이지 않은가. 32장 2절. 마하나임은 야복강 북쪽 어딘가에 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33장 20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화해.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회는 아주 위험한 것처럼 보였다. 에서가 그를 용서했는가? 그가 야곱을 죽일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미리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중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적대적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았으나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이 상황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도 모델이다. 그는 맨 먼저 하나님의 돌아가라는 명령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그에게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한 다음에야 자신이 현재 처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그 약속들을 확실하게 이루시도록 강구했다. 여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청혼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구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가축대와 종들을 둘로 나누고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에서에게 풍부한 선물들을 보냈다. 야곱은 그의 가족을 야복 강릉으로 보낸 후 갑작스럽게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기를 거부했으나 야곱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것이 분명했다. 그분이 살짝만 만져도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고 그분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28절. 이 모든 일이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다. 이 일이 밤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신 것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이길 수 없으셨는가? 아니면 이기기를 주저하셨는가? 여기에 인간 조건의 역설이 생생하게 요약되어 있다. 한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지만 그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겪은 이 체험은 그의 생애를 요약해준다. 이 위기의 상황, 즉 에스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를 승리로 인도하실 분도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가 야복강에서의 시름에서 승리한 것은 에스와의 대면에서 행복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뜻하듯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 다음날 야곱은 절름거리며 확신 가운데 에스를 만나러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앞에 서서 나아갔다. 33장 1절로 3절. 에스는 갑자기 나타났어.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었다. 4절. 야곱은 이와 같은 전적인 용서에 압도당해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그 형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에 비겼다. 10절.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의 아버지를 그릴 때 바로 이 이야기에서 착안한 것 같다. 야곱은 자신이 에스로부터 가로챈 복을 돌려주려 했다. 11절. 에스는 마지못해 바꿔놨어 야곱에게 그와 함께 가서 에돔에서 살자고 권하였다. 야곱은 정중히 사양하고 그들은 각각 다른 길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성이었는가? 아니면 에스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조심스러워하는 것인가?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한 자락을 샀다. 이것은 족장들이 가나안에서 두 번째 매입하여 산 부동산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약속들은 성취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20절 주 33장 3절 세일은 사해 남동쪽 산지였다. 33장 22절 야복강은 요단강의 한 지류로서 사해 북쪽 40km쯤에서 합쳐진다. 33장 26절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그 사람은 날이 새기 전에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3장 28절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상기시킨다. 27장 36절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다. 33장 32절 골반뼈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다. 골반뼈에 붙은 힘줄은 좌골신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힘줄처럼 보인다. 이 신경 부분을 먹지 않는 관석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언급되어 있다. 33장 3절 몸을 굽히면 아마도 경의를 표하는 행동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야곱은 이삭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의도했을 때 그 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33장 17절 야곱은 요단 골짜기 어딘가에 있다. 참고 사사기 8장 5절로 6절 33장 18절 그가 살렘 세겜성에 이르러 라고 하는 것이 그가 평안히 세겜성에 이르러 보다 낫다.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디나를 위한 형제들의 복수.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과 평화롭게 공존했는데 33장 19절 이 끔찍한 사건으로 무산되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힘든 날들을 보내며 살아남았고 어렵긴 했지만 라반의 소나기에서도 헤쳐나왔다. 그 후 기대하지 않았던 에스와의 정겨운 회후를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행복하게 정착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아들들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미래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30절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누구를 비난하겠는가? 단지 야곱의 아들인가? 창세기는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그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창세기에서 나타나듯이 상황은 복잡하고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 있다. 디나는 그 땅의 여인들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말았어야 했다.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다 보면 족 외혼이 이루어지게 된다. 28장 7절로 8절 그러나 그것은 세겜의 죄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혼전 성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항상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서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그것이 강간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이 순전히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의 정욕은 사랑으로 변했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디나가 자발적으로 그랬든지 억지로 그랬든지 세겜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26절 놀랍게도 야곱은 디나의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결국 그녀는 단지 레아의 딸이었을 뿐이고 그녀가 낳은 자식들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녀의 형제들은 기겁을 했다. 단지 디나가 처한 공경 때문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한 협상이 뒤따랐다. 그 형제들의 속임수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말과 그들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그들 역시 교활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의 공격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는 야곱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 비난과 차후의 비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꼭 말했어야 할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단지 그들의 행동이 그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30절 그러나 다른 사람과 반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도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없다. 세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으로 디나를 창녀처럼 취급했고 야곱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대했다. 간접적으로 그의 아들들은 그를 포주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이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 그 누구도 잘했다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통탄할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훨씬 더 부유해졌다. 세겜족을 몰살시킨 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조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성적 문란 때문에 불운하게 되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신명기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9장 5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좌절시키지는 않는다. 주 34장 2절 히위 족속은 가나안 북부에서 종종 발견되었다. 참고 10장 17절 34장 12절 혼전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구약의 율법은 결혼예물, 신부예금을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몇 년간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원하면 결혼을 진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신명기 22장 28절 29절 참고 창세기 24장 53절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
야곱과 이삭의 여정의 끝. 야곱은 가나안의 침입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얼어붙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예전에 집을 떠나 도망할 때 소원했던 베델로 갔다. 28장 10절로 22절. 베델은 거룩한 곳이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전쟁이나 우상으로 더럽힌 자들이 거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다. 참고 민수기 31장. 그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참고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하신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28장 15절.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모리아산에서 순례하여 그때까지 들었던 약속들 중에서 가장 풍성한 말씀을 들었는데 야곱의 베델을 향한 순례도 마찬가지였다. 22장 16절 18절. 여기에서 주어진 약속은 지금까지 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종합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능가하신 것이다. 11절로 12절. 즉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이며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와 조부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만 반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베델에 평안히 도착하게 된 것으로 분명히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고향된 후 가정의 비극이 뒤따랐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녀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은 것이다. 참고 30장 24절. 그 다음에 그의 장남이 빌하와 동침했는데 아마도 그녀가 라헬의 총애하는 아내 자리를 차지하여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레위기 20장 11절에 의하며 이 같은 건친 상관은 사형에 처해야 했다. 참고 레위기 18장 8절. 야곱은 나중에 가서야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49장 3절 4절. 이 일로 레아의 아들들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적대적 관계는 34장에 매우 분명히 나타나며 이 일로 37장 이하에 있는 야곱의 말년의 생애가 황폐하게 된다. 레아의 자녀들은 디나, 시몬, 레위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잘막한 목록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태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야곱이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야곱과 에서가 함께 그들의 아버지를 막벨라에 있는 가족 묘지에 장사 지내면서 최소한 그들의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다. 참고 49장 31절 주 창세기 35장 8절. 이것이 더보라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다. 35장 10절. 이것은 32장 28절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의미심장한 새 이름을 상기시킨다. 35장 16절.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는 에브라스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곳은 에브라스의 북쪽 약 11km 지점으로 베들레헴이 있는 구역이다. 미가서 5장 2절. 이것은 라헬이 예루살렘 북쪽 라마 근처 어딘가에 있으며 예레미야 31장 15절. 오늘날 베들레헴 근처 그녀의 이름을 딴 무덤은 아니다. 35장 21절. 믹달 에델은 아마도 솔로몬의 연못 근처 베들레헴 남서쪽 5km 지점이다. 개역 한글에는 에델 망대로 번역되어 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37장 1절까지 S의 기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기사와 데라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선택받은 자들의 기사를 번갈아가며 이야기한다. 이스마엘의 경우처럼 에서의 기사는 계보를 제외하고 나면 내용이 많지 않다. 1절부터 8절을 25장 12절부터 18절과 비교해보라. 에서의 양력에 대한 서두의 요약, 그가 롯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주해 갔다는 것에 주목한다. 6절로 8절, 참고 13장 5절로 12절. 25장 12절로 18절과 유사하게 우리는 에서의 가족들에 대한 요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의외로 9절에서 두 번째 제목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의 명단이 있고 10절부터 14절, 그에게서 나온 족장들 15절에서 19절,
세일의 아들들 20절에서 28절, 호리족 속의 족장들 29절에서 30절, 에돔의 왕들 31절에 39절, 31절로 39절, 그리고 다른 족장들이 나온다 40절로 43절. 이 명단들 가운데 상당히 중복이 많다. 많은 이름이 한 명단 이상에 나온다. 웨스트만은 10절로 43절에 있는 이 명단들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에돔의 자료에서 유래하여 쓸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이것은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 장에 중복이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준다.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 이주에 갔다. 37장 1절. 리브가는 두 나라가 그녀의 태에 있고 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을 들었다. 25장 23절.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에돔이 한 왕국으로 출현한 것과 나중에 이스라엘에 복종한 것은 이 오래된 예언들을 성취한 것이다. 만약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약속들로 성취되었다면 더 중요한 예언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된 주요 약속들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주 36장 12절.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한 숙적들 중 하나다. 참고 출애굽기 17장 8절 15절. 20절. 한 지역의 이름으로서의 세일과 그곳의 최초의 거주자들 그리고 나중에 거주한 에돔 족속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명기 2장 12절을 참고하라. 31절. 에돔의 왕들은 중앙집권적 왕조를 수립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다른 사사들과 같이 이 왕들은 다른 시기에 다른 본부에서 다스렸다. 창세기 37장 2절로 50장 26절. 야곱의 기사. 야곱의 기사는 종종 요셉 이야기라고 잘못 일컬어지며 이것은 야곱이 수장이 되는 그의 대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데라와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대부분 문제의 족장 자녀들의 행적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사는 단지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아들을 다룬다. 이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특히 유다와의 관계를 추적한다. 유다는 이 이야기에서 요셉과 야곱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야곱의 기사는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서로 틀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레아와 그의 첩들의 아들들은 그들의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는 오직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사랑을 주었다. 34장부터 35장에서 우리는 이미 레아의 아들들과 야곱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보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붕괴되었다.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후 바로의 오른팔이 되어 결국 그 깨졌던 가정이 다시 화해하였다. 그런데 야곱의 기사는 단지 깨졌다가 회복된 한 가정의 이야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했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의 행동들까지도 사용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50장 20절. 야곱의 기사는 약속 성취에 이르는 길로 몇 걸음 더 나아간다. 야곱의 가족은 번성하여 창세기의 마지막에서는 그에게 70명의 자손이 있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누렸다. 야곱이 가뭄을 대비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 이 장들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약속은 땅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죽기 전에 그들이 꼭 막벨라 가족묘에 묻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50장 24절. 창세기 37장 2절로 36절.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다. 부모들의 편애와 어린 요셉의 무례함은 형제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심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이 점점 와해되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요셉이 형제들의 일을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특별한 겉옷을 그에게 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중에 그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다. 41장 32절에 의하면 이중적인 꿈은 그것들이 확실히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자고 했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는데 빨리 이득을 남기는 기회를 포착하여 마음을 바꿨다. 이 10세겔은 유용한 보너스였다. 한 목자의 3년 삭시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렸고 그들은 다시 그를 애굽의 한 관원에게 노예로 팔았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하였다. 그를 위로하려는 자녀들의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는 죽는 날까지 애국하며 지낼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그 결손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어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꿈들은 여전히 유효했고 독자들은 그 꿈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라 여기며 요셉이 노예가 된 그 상황과 꿈이 예언한 내용과의 불일치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궁금해하게 된다. 주 37장 3절 옷은 간단한 겉옷으로 무릎이나 발목까지 닿는 긴 티셔츠다. 37장 10절 내 모라는 언급이 꼭 라헬이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7장 12절 세겜에 대해서는 12장 6절을 보라. 37장 14절 헤브론에 대해서는 23장 1절과 18장 1절을 보라. 37장 17절 도단은 세겜 북쪽으로 22km 떨어진 곳이다. 37장 20절 구덩이는 석회암을 파서 만든 것으로 금기에 물을 저장하는 곳이었다. 37장 25절 이스마엘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일컬어진다. 28절 36절 참고 39장 1절 이 용어들은 이곳과 사사기 8장 24절에서 상호 교차적으로 쓰이는 것 같다. 이스마엘 족속은 유랑 상인을 의미하고 미디안 족속은 그 족속에 관계된 이름이거나 이스마엘 족속이라 불리는 지파의 일족이다. 37장 29절 르우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와서 요셉을 살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다. 37장 31절 하나님의 정의가 야곱에게 미치는 것을 보라. 그는 젊었을 때 그의 아버지를 순염소 가죽으로 속였었다. 27장 9절로 16절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다말이 유다를 겸손하게 하다. 창세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예기치 않게 이 부분을 삽입하여 독자의 긴장을 지속시킨다. 애굽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이 설화 속의 주요 흐름과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제들과 표현법에 있어서 나머지 37장부터 50장과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족장들에게 주신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은 어떻게 그 완고한 유다가 고집을 꺾고 44장에서의 새로운 모습, 즉 동정심 많은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앞서는 또 다른 쌍둥이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38장 27절로 30절 그런데 현대의 독자는 여기 관련된 사람들의 기괴한 성적 행동들 때문에 몹시 당황할 것이다. 창세기 기자는 정말로 다말의 행위를 인정하는가? 왜 유다와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처신했는가? 38장의 사건들이 37장 36절과 39장 2절 사이에 다 일어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가?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 곧 결혼했음을 생각해 볼 때 38장의 모든 일이 약 12년 동안에 일어났다고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 37장 2절, 41장 46절로 47절, 그리고 45장 6절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뒤 그의 형제들이 거기서 다시 그를 만나기까지 약 12년이 경과했다. 고대든 현대든 형사 취수는 많은 사회에 알려져 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르면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은
이와 같은 결혼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 시대와 같이 초기에는 형제가 과부된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무였고 시아버지는 이 의무가 지켜지도록 살펴봐야 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꺼려했고 오나는 일종의 비인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1장 28절의 창떡과 형사 취소의 법 그리고 족장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술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며 하신 그 약속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그래서 오나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 10절 유다는 그의 차남 셀라가 그의 법적인 의무를 다해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과부 다말은 시아버지의 불의함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꾀를 냈다. 그녀는 재치있게 그를 속여 형사 취수로 보장된 그녀의 권리를 얻어내 야곱의 권속에 속한 두 아들을 낳았다. 참으로 그녀의 한 아들은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유다를 바보로 만들어 그의 위선을 드러냈으며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6절 이것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이것이 그 뜻이 아님을 보여준다. 26절 참고 레위기 18장 15절 그러나 이 경우에 다말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녀의 시아버지가 도덕과 신학을 훨씬 더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의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그녀의 기이한 행동이었다. 주 38장 1절로 5절 아둘람과 그 집은 헤브론 근처에 있었다. 38장 12절 딤나는 벳세메스 서쪽으로 약 6km 떨어져 있었다. 38장 13절 양털 깎이는 분주하고 활기찬 축제다. 참고 31장 19절 사무엘상 25장 2절로 37절 38장 18절 도장은 끈으로 가운데를 묶어가지고 다녔다. 38장 24절 매춘 매춘은 너무 직설적인 번역이고 부적절한 성관계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할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행음으로 번역되어 있다. 아마도 유다는 다말이 셀라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녀가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불에 태워 죽일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심한 죄를 처리할 때 적용되었다. 신명기 22장 21절, 레위기 21장 9절, 38장 29절, 베레스의 계보는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 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창세기 47장 31절 애굽에서의 요셉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벗어났다가 이야기는 다시 요셉의 행적에 대한 것으로 돌아간다. 애굽에서의 그의 생애는 세 단계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보디발의 집, 감옥, 그리고 왕궁이다. 처음 두 단계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 거기에서 잊혀지는 것으로 끝난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반대다.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애굽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세 일화는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가족들과 상봉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이것도 역시 세 단계로 진행되어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세 번 방문하는 것이 묘사되었다. 42장 1절로 38절, 43장 1절로 45절, 43장 1절부터 45장 28절까지 46장 1절부터 47장 31절까지 여정 때마다 요셉의 친족들이 점점 더 많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지막 여행에 온 식구들이 다 가게 된다. 창세기 39장 1절로 20절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애굽의 고위 관료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시위대장이라고 묘사된 그의 직책은 왕궁의 죄수들을 가둔 감옥을 지키는 것이었다. 참고 40장 3절로 4절 그는 또한 궁궐 음식을 장만하는 책임도 맡고 있었다.
요셉은 바깥에서 일을 하는 일반 노예에서 금방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위치로 승진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보디발의 개인 수행원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온 집을 다 책임지게 되었다. 4절로 5절. 요셉의 성공은 단지 그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를 통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인에 대한 요셉의 충성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시도할 때 가장 잘 나타났다. 그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며 동침하자는 요구를 강력히 물리쳤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동감하는 정신이다. 참고 잠언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그러나 필사적인 이 여인은 결국 복수를 했다. 그녀는 요셉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붙잡아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NIV의 CLOAK, CLOAK은 겉옷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그의 속옷이나 짧은 옷을 말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녀는 다른 종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남편 앞에서 이것을 흔들며 주장하기를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고소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으나 보디발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했다. 정말 충분했을까? 보통 강간의 경우라면 사형을 시켰는데 그는 요셉을 처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 고소 때문에 왕궁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비록 요셉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비극적인 운명이었다. 참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요셉은 종종 부당하게 정죄받은 완전한 종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요셉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 주 39장 6절. 구약 성경에서 체격이 좋고 아담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은 요셉 외에 오직 라헬밖에 없다. 참고 29장 17절. 그러므로 이것은 모전 자전의 경우다. 체격이 좋은 웰빌터는 틀린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 근육질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몸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준수한 용모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창세기 39장 21절로 40장 23절. 감옥에서의 요셉. 희망에 부풀었다가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경험이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것이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모두 공정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아픔이 있다. 왕궁의 술 맡은 관원에게 조언을 한 후에 그는 보상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또 한 번 실망하게 되었다. 왕궁 감옥에서 그가 겪은 경험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승진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뜻굽는 관원의 수행원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왕의 술 창고와 뜻굽는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고문이기도 했다. 요셉은 충분히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억울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일단 감옥에서 풀려나자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창세기 기자의 관측과 요셉이 감옥에 남아 비탄에 잠기는 처지 사이의 불일치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의 표지다. 참고 40장 8절.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지지와 임재의 궁극적인 증거였는데 요셉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참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주 39장 19절. NIV에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hang you on a tree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뚝에 내 걸다 라는 말이다. 요셉은 뜻굽는 자에게 조금 더 가혹한 사형이 집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처형 다음에 전시한다는 것이다. 전시는 그 영혼이 내세에 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참고 신명기 41장 22절. 창세기 41장 1절로 57절. 궁궐에서의 요셉.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갔다. 그런데 변한 것은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었다.
한때 경솔하여 가족들을 화나게 했던 10대 소년이 재치와 지혜의 진술을 지니게 되었다. 눈물의 골짜기가 영혼을 단련시키는 골짜기였음이 증명되었고, 또 요셉이 이런 식으로 고난받는 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 콧대 높은 바로에게 두 가지 혼동되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에서 분명해졌다. 이것은 또한 술 맡은 자가 바로에게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풀이하게 하자고 제안하여 요셉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 그 다음에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자신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그래서 요셉은 예언자와 지혜로운 통치자의 은사의 전형이 되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애굽을 다스려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했다. 참고 시편 72편 16절, 이사야 11장 2절.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그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유형이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고 또 그에게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0절, 참고 창세기 41장 4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이 따르는 체험을 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창세기의 지평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많은 질문을 갖게 한다. 일련의 일화들에서 요셉은 두 차례에 걸쳐 두 번 겹친 꿈들을 풀이했다. 여기에서 그는 두 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는 이유 때문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그 자신의 겹쳐 꾼 꿈은 어찌된 영문인가? 37장 5절로 11절. 그 꿈들은 성취될 것인가? 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이것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최고의 관원이 된 것이 이야기의 절정은 아니라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있다. 주 41장 17절로 24절. 바로의 꿈들이 그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를 알려면 그가 꿈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 원래의 기사 1절부터 7절과 비교해서 보라. 41장 33절로 36절.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인간 행동에 자극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41장 39절로 43절. 요셉의 직무와 그의 위임에 대한 설명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았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41장 43절. 길을 비켜라, make way 보다는 엎드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 41장 57절. 온 세상에는 곧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 요셉의 형제들의 첫 애굽 방문. 요셉의 형제들의 첫 애굽 방문은 일곱 장면으로 나와 있고 이것들이 다시 두 번째 방문에 대한 기사에서 반복이 된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나다. 1절로 4절. 참고 43장 1절부터 14절. 애굽에 도착하다. 5절. 참고 43장 15절로 25절. 요셉과 처음 접견하다. 6절로 16절. 참고 43장 26절로 34절. 수감되다. 17절. 참고 44장 1절로 13절. 요셉과 두 번째 접견하다. 18절로 24절. 참고 44장 14절부터 45장 15절까지. 애굽을 떠나다 25절부터 28절. 참고 45장 16절 24절. 야곱에게 보고하다 29절로 38절. 참고 45장 25절로 28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요셉이 말한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나타났다. 41장 51절.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애굽에 많은 방문객이 있었을 텐데 요셉이 그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그는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 애굽에 간 세 번의 여행 중 처음 것인데 항상 이전보다 나중이 더 의미심장해진다. 요셉이 형제들을 봤을 때 자신의 꿈들이 생각났다. 9절 참고 37장 5절로 11절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그에게 절을 했지만 꿈에서는 11 형제와 부모까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렇다면 지금 빠진 형제와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예언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강한 호기심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혹독하게 심문했다. 그는 또한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고 자기들만 집으로 돌아갔던 그 상황을 재현하도록 꾀를 했다. 그는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고 나서 그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그를 두고 식량을 사가는지 보려 했다. 형제들은 그때와 상황이 유사한 것을 인지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들이 처한 공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여기에 대해 그 전에 말한 적이 전혀 없었다. 21절로 22절 이러한 뉘우침의 첫 기미는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발견되었을 때 더 분명해졌다. 28절 그들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20년 전의 그 사건들을 떠올렸다. 다시 한번 그들은 왜 야곱의 아들들 중 하나를 잃었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석방된다는 말을 야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요셉 대신 베냐민이 그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의심했는데 무섭게도 그렇게 확인되었다. 그들이 자루를 풀자 모든 돈이 다 쏟아져 나왔다. 야곱은 틀림없이 그들이 시므온을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너희가 나로 너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나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라고 선언했다.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한과 서름이 표면으로 터져 나왔다. 어떻게 이 찢겨진 가정이 다시 봉합될 것인가? 요셉의 꿈들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첫 번째 애굽 방문은 독자들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많은 질문을 남겨놓았다. 주 42장 30절로 34절 형제들이 애굽에서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즉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며 죽을 뻔한 위협에 처한 것을 어떻게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생략하는지 주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설득되지 않는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45장 28절 두 번째 애굽 방문. 두 번째 방문에 대한 이 기사 전체에서 이전 방문과의 비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기사의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려면 두 방문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문이 단지 이전 것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식구가 식량 때문에 다 애굽으로 가는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한다. 가장인 야곱이 또 다른 방문에 대한 반대를 철회한 후에야 그의 아들들은 떠날 수 있었다. 결국 굶주림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의 안녕을 책임지겠다는 유다의 약속에 야곱은 마음이 약해졌다. 마치 전에 그가 에서와 교묘한 상봉을 했듯이 이제 야곱은 애굽의 그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과 기도에 의지하였다. 참고 32장 7절로 21절 야곱의 기도는 그의 약한 믿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기대를 능가한다. 그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다. 14절 야곱에게 다른 형제랑 시므온을 뜻하였겠지만 그는 또한 요셉과도 상봉하게 되었다. 야곱은 베냐민의 안전에 전전긍긍했고 또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걱정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18절, 23절, 참고 33절 그들의 불편한 양심은 진행되는 모든 일을 심판의 표로 받아들였다. 요셉이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친절했는데 그들의 아버지, 그들이 말하던 그 노인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축복하였으며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융숭한 잔치로 그들을 대접하였다. 그 전에 그에게 곤혹스러운 신문을 당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그들은 더 어리둥절했다. 참고 42장 6절로 16절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장유의 차수를 알았을까? 33절. 하여간 그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 자유롭게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또 식량도 가지고 애굽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을 자축하려고 할 때 그들의 세계가 무너졌다. 모든 사람 중에 하필 베냐민이 은자를 훔쳤다고 체포되어 그들 모두가 요셉의 품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은 정오와 거짓, 속임수 위에 세워진 세계가 무너지고 그들의 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특별히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제안했고 자기 며느리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던 냉정한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37장 27절, 38장 24절. 그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로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늙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구구절절히 잘 설명하면서 그는 자신의 형제 대신 자기를 붙잡아가라고 제안했다. 결국 이제야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 사이에 해묵은 적대감이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야곱은 라헬과 그녀의 아들들만 그의 참가족으로 인정했지만 그의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다. 44장 33절로 34절. 유다가 동생과 아버지를 생각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며 또 자신의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의 악한 행위를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 참고 45장 7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요셉 이야기 전체의 목적을 요약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것들을 다 능가하시고 그분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선언하셨고 요셉과 그의 기근 구호책을 통하여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일들을 다스린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이 자기들의 행동에 전적인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창세기는 형제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약이 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또 야곱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요셉의 노예 생활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형제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던 상황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모두 옳다고 지지한다. 요셉이 여기 14절부터 15절과 42장에서 형제들을 까다롭게 대한 것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죄책과 책임에 대한 믿음이 그 주변에 깔려있다. 유다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 대신 자신을 벌모로 내줌으로써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요셉은 한없이 관용을 베풀어 그 가족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집에 도착하였을 때 야곱은 소식을 듣고 기색하며 그 아들들이 전하는 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야곱은 믿게 되었고 20년 동안의 애고 끝에 다시 희망 가운데 내 아들 요셉이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했다. 주 43장 26절. 이것은 아직도 요셉의 꿈의 부분적 성취다. 참고 37장 9절로 10절, 42장 6절, 32절. 애굽인들이 외국인과 함께 식사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고전 작가들이 자주 언급했다. 44장 5절.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잔이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는 주장은 도둑질에 대한 처벌이 더 무서울 것이라고 얼음장을 놓는 것이다. 28절. 요셉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의 실종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들었다. 37장 33절. 45장 8절. 바로의 아비는 곧 그의 최고 고문이라는 뜻이다. 45장 10절. 고센은 동부 나일 삼각주에 있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7장 31절. 야곱이 애굽으로 가다. 지금까지의 두 단원과 비교해 볼 때 이 단락은 긴 명단들과 야곱의 임박한 죽음의 그림자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으로 가는 세 번째 결정적인 여행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장차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땅 애굽으로 간다. 이것은 실수였는가? 아니다. 야곱의 이주는 단지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46장 3절로 4절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여기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확신케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참고 28장 15절 애굽에서 체류하는 것은 임시적이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다. 참고 15장 13절로 14절 이 단어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를 가나안의 그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난다. 47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실로 그 약속들은 이미 잘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은 이제 하나의 성스러운 숫자인 70이 되었다. 참고 10장 2절로 31절의 70나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확정된 그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족속들의 조상들로 초기의 독자들은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즉시 알았을 것이다.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인간적인 드라마로 옮겨진다. 마치 환상을 보듯이 요셉이 야곱에게 영광스럽게 보였다. 그런데 야곱이 팔을 들어 요셉을 껴안으니 정말 요셉이 살아있었다.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과의 상봉은 죽음에 대한 야곱의 자세를 바꿨다. 이제 그는 기꺼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참고 누가복음 2장 29절 이것은 마치 요셉보다 더 큰 자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로 소망 가운데 죽게 할 수 있게 한 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야곱에게 요셉과의 상봉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면 요셉은 그 이상을 내다보았다.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였고 그는 형제들이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조언해 주었다. 그들은 일거리나 식량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목자들인데 때를 몰고 왔고 그래서 풀을 뜯게 할 조금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47장 1절로 6절 이 방법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풀먹이기에 좋은 땅을 그들에게 기꺼이 주었고 그들에게 왕궁의 짐승도 쳐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 39장 3절 21절 41장 37절로 38절 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했다. 나이 많은 야곱은 궁으로 실려와서 도움을 받아 바로 앞에 섰다. 이것은 47장 7절의 문자적인 의미다. 야곱은 흉측한 몰골이었지만 바로는 그의 나이를 묻고 그에게 두 번이나 축복을 받으면서 깊은 경의를 표했다. 그의 생애에 많은 슬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분명히 복의 사람, 즉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다. 28장 14절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복은 요셉을 통해 즉시 나타났다. 그가 기근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것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셉이 굶주린 애굽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왜 그는 그들의 가축과 땅과 자유를 요구하며 무상으로 음식을 주지 않았는가? 구약 성경이 이 상황에 대해 보는 시각은 이것과 다르다. 레위기 25장 14절로 43절은 궁핍한 자들의 땅을 사주고 그들을 고용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큰 자선 행위로 본다. 정말로 그렇게 선한 고용주 아래 종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선호했고 어떤 종들은 자유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사양했다.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 구약시대의 종살이는 근세기 대서양의 노예 매매와 연관된 잔인한 노동 착취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구약의 종살이는 선량한 주인과 함께 종신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분명히 이것이 요셉의 행동을 보는 애굽 사람들의 시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47장 25절.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잠깐 언급하며 끝을 맺는다. 이것은 또한 다음 단어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잠시 내비치고 있다. 48장부터 50장. 창세기에는 다음 단원의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종종 전 단원의 마지막에 나타난다. 참고 6장 5절로 8절, 9장 18절로 27절, 37장 36절, 39장 20절, 41장 57절, 45장 28절. 주 46장 1절 부엘세바에 대해서는 21장 14절을 참고하라. 4절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은 감기리라는 말씀은 야곱이 평안히 죽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다. 베레스의 아들들 헤스론과 하몰은 아마도 요셉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났을 것이다. 베냐민의 아들들 역시 애굽 태생이었다. 46장 21절 34절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라는 말은 아마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집시와 유랑자에 대한 태도들을 생각해보라. 47장 11절 람세스 구역은 람세스 도성 근처로 분명히 고센에 대한 다른 명칭이다. 출애굽기 1장 14절 12장 37절 창세기 48장 1절부터 50장 26절 야곱과 요셉의 말년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어물한 멜로드라마 같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약속들의 성취에 대한 축하다. 베델, 루스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참고 35장 11절로 12절 이제 야곱은 이 약속들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결코 요셉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손자들까지 보았다. 48장 11절 그는 또한 가나안의 마므레 묘지와 아모리 족속들에게서 받은 한 자락의 땅을 소유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미래의 성취에 대한 맛보기일 뿐이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 것은 그들이 장차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르우벤에게서 난 지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48장 5절 그러나 49장에서 야곱은 더 먼 장래를 내다보며 그의 모든 아들이 지파가 되어 가나안 여러 지역에 정착하게 될 것을 예견하였다. 유다는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것으로 스불론은 항해, 아셀은 풍성한 수확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49장 11절, 13절, 20절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얻을 미래의 영광을 묘사하고 또다시 자신을 거기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죽었다. 비록 49장에서 야곱의 정서가 모두 축복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장은 야곱의 축복의 장으로 일컬어지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들 가운데 하나다. 여기의 많은 설명이 창세기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원래 독립되어 있었던 기억원들을 모아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단위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속에서 야곱은 과거를 회상하고 또 대략 그의 자식들의 태어난 순서를 따라 그 아들들이 미래에 성취할 일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적 본문들의 하나이다. 그러나 예언시에서 종종 그렇듯이 어떤 말들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번역하기 어렵다. 성대한 애굽식 장례를 치르고 야곱의 시신은 엄숙한 행진 가운데 가나안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단지 그의 아들들이 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으로서 그의 모든 자손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장래 행렬이 가는 길조차도 보통 가는 길과 달리 사해 외곽을 돌아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는 여정을 미리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죽었을 때도 그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맹세하게 하였다. 50장 25절
이와 같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맺어졌고 그 아들과 손자에게 반복되었던 그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기록으로 그것을 맺는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의 한 측면일 뿐이고 여기의 마지막 장들은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야곱의 죽음은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요셉이 복수할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기 때문이다. 형제들의 제안에 놀란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다. 50장 20절, 참고 45장 5절로 8절. 모든 나라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뭄 구제책을 지휘하는 요셉의 지위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하지만 야곱의 축복은 더 먼 미래를 예시하고 있다. 유다에서 열국을 다스릴 자가 나고 그의 시대는 아주 번영하여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다. 49장 11절.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으로 성취되었으나 더 충만한 의미의 성취는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의 재림 때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과 요셉은 소망 중에 죽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40절.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주 48장 5절로 6절. 손자들을 입양하여 아들과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고대 건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알려져 있다. 8절. 이들은 누구냐? 라고 야곱이 물은 것은 아마도 그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거나 입양하는 절차상 필요한 규정이었을 것이다. 11절. 야곱의 처절한 기도는 그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참고 에베소서 3장 20절. 13절로 20절. 성경시대에서 오른편은 영광과 축복의 자리였다. 참고 신명기 11장 29절, 마태복음 25장 33절. 야곱은 의도적으로 어린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높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창세기에서 자주 나타난다. 참고 4장 1절로 8절, 38장 27절로 30절, 27장 22절.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정복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4장 25절로 29절. 야곱은 인근의 땅을 샀고 33장 18절로 19절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묻혔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다른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르우벤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특권을 상실하였다. 다른 장자들은 가인, 이스마엘 그리고 에스이다. 참고 35장 22절 49장 5절로 7절. 이 절들은 34장 24절로 29절의 전쟁을 가리킨다. 49장 6절. 가나안의 문헌들에서는 통치자들이 종종 황소로 언급되므로 여기에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통치자들, 즉 하몰과 세겜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 전쟁 때문에 야곱이 당해야 했던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 같다. 참고 34장 30절. 49장 7절. 레위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땅을 얻지 못하고 단지 48개의 레위 성읍들만 있을 뿐이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흡수되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 21절,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비록 이 축복의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하지만 여러 세부사항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유다가 그 지파들 중에서 어떤 이됨을 예언한다. 49장 8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는 곧 그들을 무찌를 것을 표현한 것이다. 49장 9절. 먹이를 지키는 사자처럼 유다는 대적하기에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유다의 사자라는 문구의 기원이다. 49장 10절. 유다 지파에는 항상 그 나라를 다스릴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그가 그것이 속한 자에게로 오기까지를 조금만 수정하면
그에게 조공이 받쳐지기까지로 볼 수 있다. 이 행을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것을 다윗 제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고 많은 나라가 유다 출신의 왕에게 복종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한다. 시편 72편 8절로 11절. 이 왕은 모든 나라가 복종하게 될 다윗 자손의 전조가 될 것이다. 참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49장 11절. 그때 포도 수확이 아주 풍성하여 그 다윗 왕조의 왕은 극상품 포도 나무에 메어 놓은 나귀가 설령 그 포도 열매를 따먹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라는 말은 포도주가 풍부할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다. 참고 레위기 26장 5절, 49장 12절. 이것은 아마도 그 통치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미지일 것이다. 49장 13절.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내륙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이 언제 그리고 얼마 동안 그 해변에 살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49장 14절로 15절. 이 절들은 이사갈 지파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노예가 된 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9장 16절로 17절. 이 절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이 될 단 지파의 군사적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있는 삼손의 업적과 18장 27절에 있는 라기스의 정보, 49장 18절. 사사기에 묘사된 소소한 승리가 몇 차례 있지만 정복 이후 그 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므로 야곱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49장 19절. 갓 지파는 변두리에 있어 전쟁에 자주 연루되었다. 49장 20절. 아셀 지파의 비옥한 땅은 최상의 농산품을 산출해냈다. 49장 21절. 이것은 아마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점차 정착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다. 49장 22절. 이 이미지는 야생 나귀를 가리키든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를 가리키든 이 지파의 열정과 힘을 표현한다. 49장 23절로 24절. 이 절들은 아마도 요셉이 그의 생애에 겪었던 저항을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다. 49장 25절로 26절. 복을 주실 것이라는 표현이 이 절들에서 여섯 번이나 나오는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창세기의 핵심 단어들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은 특별히 비나 샘과 같은 풍성한 물의 공급과 다산 그리고 비옥한 산들로 나타난다. 창세기 49장 27절. 이 절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과 사울의 군사적인 치적을 가리키는 것 같다. 창세기 49장 31절. 이것은 리브가와 레아의 장래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다. 참고 23장 19절, 25장 9절, 35장 29절. 창세기 50장 2절로 3절. 미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야곱이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50장 10절. 아답 타작마당은 가나안 변두리, 아마도 가자나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장래 행렬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과 유사한 길로 갔다는 것을 암시한다.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 야곱의 마지막 말을 요셉의 형제들이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확실하지는 않다. 모든 외나. 이것으로 창세기 IVP 성경 주석을 마치겠습니다.